나는 존나 젠틀맨이야. 존나 젠틀맨이야. 집이 좀 멋인가 보다. 아니야, 야, 용인까지 왔잖아. 그러니까 집이 용인이시죠, 그분이. 아. 근데 왜 이렇게 그 기세에서 밀렸어? 좀 강남 쪽에서 만날 수 있잖아. 기세에서 밀렸대. 우리가 10만 넘으면 우리가 할 수 있어. 그래? 어. 그래서 그런 거야? 우리가 아유 제발 출연해 주세요 이랬어? 그래야 돼. 이빨 끼야지. 에이야. 와 오늘 신기하다. 제 자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나와서 기분 좀 좋네. 아 저는 전태풍. 아 전 농구 선수. 이 차는 2009년식 다지 챌린저 SRT8.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SRT 이거 여러분 이거 봤지? SRT 오케이. 만약에 바깥에서 챌린저 보면 확정해야 돼. SRT8 썼는지 안 썼는지. 왜냐면 안 쏘면 애기 엔진이야. 애기 엔진. 이 지금 SRT8 제 차는 엔진이가 6000cc야. 오 왔다. 오 멋있다. 야 미국 느낌 확 나네. 야 이거 차. 와 이거 진짜 차가 진짜 보기. 오. 오 아 퍼포먼스. 아 한번 허세. 한번 허세야. 허세야. 아 네이마르 선수입니다. 아니야. 아 네이마르 선수가 드디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와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전태풍. 아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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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전태풍 아저씨야 이제 동네 아저씨야. 믿어. 근데 왜 외국 분이신 거예요? 뭐 미국에서 태어나고 네. 이제 2010년 때 한국 와서 이제 기화했어요. 2010. 그러니까 이제 유럽 6개국에서 뛰셨고 한국에 와서도 좀 팀을 많이 옮기셨고. 네 팀.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? 나 성격이 조금 날라리 성격에서. 아 그래 보여. 약간 그. 약간 그 진짜인 거야. 그럴 것 같아. 아 맞아 맞아. 그래서 관리가 좀 힘들었어. 나 관리 좀 힘들었어. 태풍이 형이 여기 용인 근처에 좀 사신다 그래. 맞아 맞아. 우리 딱 여기 산 지나가면 우리 집이야 저기. 왜 여기 사세요? 아 좀 조용하고 애들 키우는 거 너무 편해. 아 결혼하셨구나. 애들 세 명. 애기가 세 명이고 TMI인데 묶으셨다고. 아, 어떻게 알아? 그런 것도 다 나왔어? 조사가 다 돼 있던 거야. 어딘가에서 말씀하셨을 거야. 맞아. 골반 장난 아니야. 아 진짜? 그래서 위험해서. 아니 골반 기술이야. 다 골반 기술이야. 골반 기술이야. 다 골반 기술이야. 그래서 여기도 노력해야 되는데 알려주세요. 근데 운동 많이 했는 것 같은데? 운동. 그니까. 네, 골반 왜 이렇게 약해? 그러면? 아 골반 안 약해요. 그니까. 근데 제가 지금 그 계획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. 내 인생을 계획. 그냥 안전하게. 네. 그거 어디 있어? 그냥? 그냥 해야지. 아. 그래, 그거 알려주세요. 그 골반. 그래, 그냥 이거 골반 힘. 오빠. 그리고 반대쪽도 골반 힘이면 난리 나. 난리 나. 아니 근데 애기가 세 명인데 어차피 우리 차, 우리 와이프도 차 안에 있어. 형수님 차는 뭐예요? 레인지로버. 아 좋은 거 타시네. 아, 아 또. 나는 존나 젠틀맨이야. 존나 젠틀맨이야. 존나 젠틀맨이야. 존나 젠틀맨이야. 존나. 아, 너... 와이프한테 종고 주고 나는 뭐 착하다, 그냥 착하다. 이거 존나 젠틀맨이야. 금리가 있으시네 형님. 네 이제 거죠. 송곳니가 금리래요. 아니 이거 뺄 수 있어. 뭐야 한번 보여주시면. 근데 요새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그냥 약간 허세. 야, 진짜... 솔직히 의미 없어. 근데 힙스럽게. 약간 왜냐면 이제 너무 아저씨 돼서 꼰대야. 난 늙었어. 안 늙었어요. 근데 진짜 꼰대 느낌은 아예 없어요. 맞아. 이 이빨 때문에. 만약에 빼면 아 씨발 아저씨 왔네. 약간 그런 느낌이야. 그래서 이빨 끼운 거야. 아 젊어 보이려고. 맞아. 나 스웩 있다, 애들아. 나도 젊어. 아니 근데 이런 차 타는 거 자체가 되게 젊어 보여요. 맞아 맞아. 약간 미국의 젊은 분들이 이런 차 타는 거 맞아. 아니에요? 그러니까 미국 느낌의 이게 머슬카잖아요. 그죠? 머슬차. 아 근데 이 차는 좀 네. 오래됐어 이제. 아 오래됐어요? 2009년식이야. 와.
이거는 한국에서 정식 수입 아예 안 되잖아요, 그죠? 어, 안 돼, 안 돼. 2012년 때 이제 나 스스로 그냥 수입한 거야. 근데 아쉬운 거는 2009년 때 사고 2012년 때 여기 한국 왔어. 네. 차가 그냥 혼자서 미국에 있는 거야. 근데 알지만 차 혼자 냅두면 진짜 심하게 망해져. 배터리 나가고 배터리 엔진도 안 좋아. 네. 그래서 친척들한테 붙은 거야. 아, 제발 한번 시도하고 그냥 한번 몰아라. 그냥 진짜 우리 운전해줘. 근데 이런 나쁜 사람들. 네. 짧게 가야는 멀리서 가. 다른 주유소 가고 막 여자 꼬시고 여자 많이 태웠어. 그러니까 그래서 쫙 들어줘야 돼. 그럼 이상한 냄새 냄새 있었어. 어지러운 냄새 있었어. 여기서 뭔 짓을 했는지. 거지 왜 굳이 미국 사람 왜 오징어 먹어? 약간 그런 느낌. 그래서 아 이거 가져와야겠다. 빨리 가져와야 돼. 아~ 근데 수입했을 때 얼마 준지 알아? 많이 붙잖아. 1,500만 원. 수입만. 쇼핑만. 차값이 얼마였었는데 원래? 총 샀을 때 5만 불. 그래서 솔직히 다른 차 살 수 있어 뭐. 나 진짜 애기처럼 생각했어 이거. 차 좀 한번 네, 소개 좀 해주세요. 아 오케이. 이거는 한국 처음 왔어서 알지. 길거리가 좀 얇아서 많이 긁은 거야. 많이 긁어서. 이 운동 신경 있는 사람이 원래 안 긁는데. 뭐 옛날에 뭐 날라리처럼 운전해서. 나가리? 날라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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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존나 젠틀맨이지만 또 존나 날라리기도 하군요. 그 양쪽 있어야 돼. 양쪽 있어야 돼. 림 안 바꾸는 이유는 이거 SRT 림이에요. 그래서 이 원래 이 림이랑 이 차도 이거 똑같아요. 현대 N 알죠? N. 알죠. 약간 더 퍼포먼스. 그쵸. 그것도 이 따지 SRT이에요. 그래서 이거 일부러 안 바꾼 거예요. SRT 뭔 줄 알아요? 뭔 줄 알아? 그 지하철. 고속열차. 한국 사람이야. 그거. 옆에서 한번. 그리고 여기서 웰이 다 양쪽 다 긁혔어요. 엄청 긁었네요. 네, 이게. 엄청 긁어서. 아니 여기 문콕을 세게 당했네. 이거 누가 이렇게 문콕을. 아니 뭐 청격전이 있었어요. 왜 이렇게 문콕이 많아. 우리나라 아줌마들 주차했을 때 그냥 생각없이 그냥 콱! 문이 세게 열어서 이렇게 된 거야. 이 장면을 보셨어요? 아니요. 못 봤잖아요. 네. 못 봤는데 아 추측이야. 그냥 약간 느낌? 100% 아줌마 같아요. 아 괜찮을까? 우리는 뭐 우리랑은 상관없는 정태풍 씨의 개인 의견. 근데 한 번 제 눈으로 봤어요 진짜. 아줌마 계속 그냥 발로 이렇게 한 거야. 뭐 안에서. 근데 진짜 화난 거는 이거야. 이거. 어 이거 누가 긁은 거? 누가 긁었는데? 아 이거는 솔직히 여기까지 긁어서 봐봐. 이거는 열쇠로 아, 긁었네. 이거는 아, 이건 전 여친이야. 이거 때문에 나 열 받았어. 나 못 봤어. 이 정도는 그래. 전 여친이야. 진짜 나 못 봤어. 만약에 이 사람 걸리면 얘 뒤졌어. 뭐야?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얘 그냥 패서. 아니 아줌마들 일부러 안 했지. 그냥 사고 한 거. 이 어떤 놈이 얘는 일부러 한 거고. 형 말은 이제 얘는 만나면 내가 신고할 게 아니라 걔를 패겠다. 패길 거야. 얘 진짜 뒤졌어 얘. 존나 젠틀맨이야. 형 근데 여기서 캠프파이어 했어요? 아 이것도 여기서 뭐 약간 촛불의식 같은 거 한 것 같아. 이것도 우리 첫 아들이가 6살, 7살 때 네. 친구끼리 주차장에서 네. 돌 위로 던진 거야. 왜? 갑자기 여기서 빵빵빵 해온 거야. 그러면 또 애들 어떻게 된 줄 알아? 그냥 여기서 계속 때려. 나 나오는데 와 그냥 뚜껑 열어서 나 소리 지르는 거야.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지도 아니, 못하고 근데... 나는 에이 뭐 애들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. 나 그런 스타일이야. 근데 이 놈을 찾으면 진짜 얘는 뒤졌어. 이거 다 아줌마 건 애건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얘는 이해 못해. 나 이거는 이해 못해. 누가 나 너 야 나 야 너 있으면 집에 나 찾아. 오 뭐 보여. 오케이 이거는 점프선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? 만약에 배터리 앵커 되면 점프 해야지. 직접 하셔. 근데 나는 그 미국 욕심이 있어. 난 혼자서 하고 싶어. 미국은 아, 미국 느낌으로 혼자서 하고 싶어. 이거는 자판기. 난 농구 교실이 있어서 우와, 자판기. 신기해. 그리고 나하고 나 와이프 오토바이 타고 있어. 이거는 우리 오토바이 관리하는 오토바이도 있어요? 그럼 지금 집에 레인지로버 그리고 이게 챌린저 그리고 오토바이 두 대. 오토바이 두 대요? 와이프 거도 있고 내 거도 있고. 낭만 있다. 형수님도 오토바이 타세요? 뭐예요 오토바이 두 대? 그 슈즈키 GSX-R 600cc. 슈즈키 이거 아니야? 또 하나는 뭐예요? 나는 야마하 R1 1000cc. 얘기했잖아 존나 젠틀맨이야. 와이프도 즐겁게 살아야지. 무조건 좋은 거는 형수님한테. 그래. 아 좋은 거는 와이프 거. 나는 그냥 남는 거. 근데 조금 간지 있어야지. 형수님 막 가방도 많이 사주세요? 원하면 그냥 사줘. 우와. 아 진짜로. 본인은 이런 거 안 하지만 액세서리 안 하지만. 형은 옷 잘 안 사요? 나 그 귀찮아. 귀찮아 불편해. 이거는 있어. 왜인지 알아? 애플워치? 나이 들어서 건강 체크. 아 진짜로. 아, 혹시나 뭐 신장. 지금 건강하시죠? 나 지금 괜찮아.
바지도 있네요. 우리 막내 거야. 아 귀여워. 옛날 건데 막내가 많이 컸어. 너무 귀엽다. 옛날에. 근데 진짜 형님 가족들한테 가족들은 다 좋은 그러니까. 것만. 우리 가족한테 자 주고 내 거는 그냥 나 안 주고. 야, 애기 나는 버벌이 하나도 없는데 애기 버벌이 있어. 근데 좀 줘봐. 아 귀여워. 우리 첫째. 이거 막내. 막내. 애기 때 그냥.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애기 건강하잖아요. 그림이. 그리고 이거는 메인. 이거 그때 와, 나 미국 있어. 나 미국 있을 때. 캘리포니아. 이거 안 버렸어. 이렇게 앞에 들고 있었어요. 약간 범죄자 같지 않아? 차 안에 보여줄까? 안에도 네. 좀 보여주세요. Let's go, let's go. Let's go. 나 한번 잠깐 제가 도와줄게요. 아, 존나 젠틀맨처럼 해야지. 멋있다, 역시 젠틀맨. 감사합니다. 아니, 너무 좁지 않니? 아니, 안 좁아. 앞사 아니야, 앞사? 아니야. 안다, 생각보다 넓어, 여기. 오. 야. 와, 안에 근데 진짜 약간 미국 냄새 나는 것 같아. 약간 가죽 시트. 좋아요. 우와. 나 애들 너무 사랑해. 사랑은 사랑인데 왜 아직도 기저귀. 기저귀 안 쓸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. 막내가 몇 살이에요 지금? 6살. 그 메인 화면이 그 애기들이에요? 우리 애들. 네. 우리 애들. 우리 첫 아들, 둘째 딸 하고 여러면 우리 막내. 한번 안에 좀 열어봐도 돼요? 열어? 열어. 열어. 보고 가야 돼. 스카이패스 등급 높은가 보다. 좀 있어.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애기 거 마스크. 귀여워. 애기 거 마스크. 마스크. 이거 앞에야? 이거는 배터리. 뭐이지? 이거? 보조 배터리. 그래? 이거 필요 있는데? 여기 있네. 선물 받으셨나 보네. 그래. 야! 왜? 대박이다. 야 이거. 이게 뭐야? 아이고. 뭐야? 이거 막내가 그린 거야? 아니면 우리 아마 딸. 딸 진짜 잘 그려. 잘 그렸네 그러니까. 근데 이거 몇 년 됐어? 이거 아마. 형은 근데 그러면은 애들 농구 시킬 생각 있으세요? 애들 세 명 다 해. 센터 와서 다 해. 재능은 누가 좀 제일 많이 좀 보여요? 우리 딸. 우와. 진짜? 근데 딸은 관심 없어. 운동을 시킬 생각이 있어요? 운동 선수? 선수로 시키는 마음 없고 그냥 남자 위해서 그냥 스포츠 잘 해야지 약간 그런 느낌. 근데 왜 귀화하신 거예요? 그 한국 대표팀 한번 멋지게 코리아 저지 입고 한번 다른 나라에서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이런 멋있는 선수 있다. 우리 무시하지 마.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대표팀도 한 게임도 못 뛰었어. 왜? 진짜? 나 성격이 때문에 좀 관리가 힘들어. 그래서 나랑 그 옛날에 감독 성격이 안 맞아. 그럼 막 따졌어요?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? 아니 지금 비시즌인데 왜 합수야? 비시즌인데 왜 합숙을 하냐? 5월, 6월 달에 왜 합숙이야? 시즌 10월 달부터 시작이 있는데. 그래서 나는 그래 방에 가서 자는 척하고 택시 부르고 나 이틀만 갔어. 아 진짜로. 근데 생각해봐. 한국 오기 7년 동안 나 프로색? 미국은 없어. 그런 게 없어요? 네가 들어가서 샷 못 뛰면 오케이 한 채스 줄게 두 채스 줄게 이 마지막 챈스야 못 뛰면 바로 잘라 너. 자유도 보장하면서 대신에 결과를 내라구나 프로페셔널이야 근데 갑자기 한국 와서 완전 바꿔 학생처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귀화까지 하면서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을 근데 그 먼저 귀화했어 먼저 귀화하고 이제 그래서 나는 그때 진짜 맹물 씨발 나 인생 어떻게 됐다 좋댔다 괜히 했다면 근데 지금 보면 잘했다 너무 행복해 그거 때문에 우리 와이프 만난 거야 근데 너무 찐 사랑이다 나도 신뢰가 엄청 만약에 결 안 했어 진짜로 나는 시간 죽을 때까지 결 안 할 거야 약간 나 그렇게 약간 날라리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게 약간 그 형의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기질이 약간 그 승부욕이 넘쳐서 그런 거예요? 아니면 이제 뭐 미국에 있을 때 뭐 인종차별이나 뭐 이런 둘 다 딱 엄마 보면 엄마 성격이 진짜 불이야 파이어야 인천 사람에서 장난 아니야 우리 진짜? 엄마 위험해 그것도 있고 또 미국에 있을 때도 차별도 엄청 많이 느꼈어 겁나 무시했는데 그때부터 열받고 그냥 심하게 보여준 거야 막 싸웠어요 많이 엄청 싸웠어 엄청 싸웠어 주먹으로도 싸웠어요? 주먹으로 싸웠지 인생에서 세 번 졌어 세 번 졌어 근데 나는 몇 번 정도 싸웠는데요?
거의 100번? 100번? 100번 싸운데 3번 졌어요? 80? 많이 싸웠어.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싸웠어. 근데 3번 진 게 누구예요? 그때 흑인 2명, 백인 1명. 근데 그 흑인 2명은 어렸을부터 박싱했어. 그냥 주먹 안 보고 그냥 맞았어. 아 씨발 그냥 확확 아 욕 차이지다. 어디서 때린지 몰랐어. 아 진짜? 약간 그런 느낌. 그래서 깡이 되게 세지신 걸 수도 있겠다. 어렸을 때 하도 많이 싸웠었으니까. 맞아, 맞아. 원래 센 것 같은데 원래 그냥. 야 우리 엄마 진짜 장난 아니야. 또 요즘에는 무슨 낙으로 살아요? 애들 말고. 승진이랑 술 마시나요? 술 먹는 건 그냥 뭐 골프 쳐요? 승진 힘 빼도 공이 300m 날아가. 근데 니랑 어떻게 쳐? 나도 그까지 쳐야지. 승진 씨랑 가장 베프시구나. 네, 예. 승진이 절친 아니면 은퇴하고 그냥 미리 미국 갔어. 그 승진은 날라리야. 승진이 수원이야. 진짜로 봐봐. 진짜로 봐봐. 아니 뭐 미국에서 아, 살던 사람이 왜 인천 아, 수원? 나 알아. 인천 1등, 수원 바로 2등이야. 그다음 또 있어요. 몇 개 리스트가 있어요? 근데 우리 많이 싸웠어. 왜? 근데 더 웃긴 줄 알아? 우리 싸우면 너무 미안해서 씨발 우리 울어. 아 울어요? 싸우고? 아니 어느 정도로 싸우길래 어른 돼가지고 만나는데? 잡고 막 목 잡고 막. 아 진짜 그렇게까지? 뭐 때문에? 장난치고? 비디오 게임 게임하다가 뭐, 그렇게 몸싸움까지 나는 않나? 승리한테 너무 심하게 장난치고 사람 앞에서 승리 나한테도 앞에 사람 장난치고 막 진짜 우리 그냥 애기 같아 우리 초딩 같아 초딩 그래, 야 나 씨발 알지 뭐 이거 아니지 그래 아직까지 싸워 우리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안 싸워 그냥 말로 싸워 형 그럼 옛날에 근데 좋아. 한국에서 농구하면서 그 트래시토크 많이 했잖아요 존나 많이 했지 그때는 영어로 했어요? 한국말 했지 한국어로 그럼 못 알아듣게 영어로 하지 그냥 어떡해 아니지 영어로 하면 이해 못하면 의미 없어 한국에서 하니까 그래 한국 애들한테 한국말하고 용병들한테 영어하고 트래시토크가 이게으로 아, 되니까 와 너무 좋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트래시토크 영어에 예를 들어 자이투 슛 쐈을 때 옆에 와서 야 오늘 족밥이 나오네 근데 그거 이제 심판이 못 듣게 해야 되는 거죠? 어 맞아 근데 아, 이런 경우가 많아요? 이런 사람도 있어 심판한테 일려 와 그때 나는 노 코리안 근데 심판 태풍아 너 한국말 할 줄 알지? 그만해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형한테도 많이 해요 아 몇 명 있는데 뭐 그렇게 효과 없어 근데 이관이 이관이한테 연구를 한 거야 Like fuck you let's go 그때 나 fuck me 그때 나 옆 fuck you 막 진짜 싸워 싶었어 진짜? 근데 만약에 관이가 나냐 한국말이면 화는 아닌데 영어로 해서 나 화났어 영어로 하면 형은 더 화나요? 한국 사람이가 아 진짜? 태풍아 너 한국말 할 줄 알지? 그만해 벌금 많이 냈잖아요 아씨 다 합쳐서 3,000만 원 정도? 벌금 내는 건 세금 처리도 안 되죠? 어 그냥 세금으로 내는 거 기억 많이 냈어 처음에 30만 원 근데 다섯 번째 넘어가면 2배 10배 넘어가면 100, 110 많이 해서 너 점점 늘어났구나 어. 야, 형은 한 10억어치 정도 했는데 혹시 나 3천만 원 내고 야, 나 그럼 담배 피울래? 이거 가자 한번 먹어볼까요? 낮아 보이는데 타니까 또 생각보다 차체가 높다 그러니까 맞아. 위아래 천장도 생각보다 높고 높다 생각보다 타기가 좋네 키 큰 사람도 아 맞아 진짜 생각보다 진짜 넓어 안 해 근데 이렇게 낮으면 엔진 느낌이 다 내 몸에 전달이 되잖아 노면이. 맞아 그래서 승차감이 막 좋진 않은데 오래 운전 못 하겠는데요? 힘내야지 진짜로 힘내야지 그 감성 위에서 힘내야지 아 진짜 웃겨 힘내야지 미국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운전하는 게? 한국이랑? 하 있어 진짜로 아 좋은 질문이야 미국에서 이 룰이 있어 오른쪽은 천천히 가는 차 아, 그렇죠. 왼쪽은 지나가는 패스 우리나라도 있어요 한국도 그래요? 없어 한국도 그러는데 이제 천천히 가는 사람들이 다 여기 왼쪽 있어 너 뒤에서 그냥 불 계속 하이빔 해 존나 젠틀맨이야 존나 젠틀맨이야 그럼 이 차 다음엔 뭐 타고 싶어요? 아 그건 진짜 고민 중이야 왜냐면 와이프가 얘기했어 레인지로버 절대 안 팔았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이 차 고장나면 가족 위에서 카니발 아니면 나 혼자 위에서 램보르기니 램보르기니 사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나 애들한테 다 줘 와이프한테 다 줘 나 내 것도 하나 좀 멋있게 그치. 사줘야지 911 아래가 뭐지?
박서. 박스터? 박스터 같은 거 사고 카니발 사면 되잖아. 박서도 박스. 약간 뽀셔 족밥 레벨이야. 족밥이요? 족밥이야. 우리 집에 여기 여기 위에 전 들어가면 우리 집이야. 근데 봐봐. 학원 버스 저기 앞에 가면 학교. 여기 뭐 라이브러리 여기 도시관? 도시관. 여기 애들 키우기 좋네. 조용하고. 오우. 오우. 아줌마야? 아니야. 아줌마 아닐 수도 있어. 한번 봐봐. 한번 체크해 봐. 아저씨. 100% 아줌마. 아줌마. 아저씨. 다 도착했습니다. 아,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네. 어, 너무 즐거웠어요. 야, 이거 가짜 아니야?